음악 큐! 출발! 디스코 눌러! 아이고 힘들어. 나 좀 앉아서 없이 힘들어 죽었다. 또 박수도 이렇게 쳐주시고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내가 영광이죠. 누나들 네 분 누나들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아주 그냥 연령대가 확 올라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뭐 직업이 이러고 싶어서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보아하니 딱 보니 딱 깔끔하죠. 제가 원래 목사 출신입니다. 목사 출신, 목사 출신이고 신학대학교를 4년제로 졸업했어. 근데 뜻하지 않게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삶이란 건 그런 거예요. 누구나 마음과 뜻대로 된다면 어떻게? 무조건 뜻대로 되지는 않죠. 아니 그건 필요 없어. 갖다 놔. 절대 삶이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마음대로 됐다면 지금 여러분들 엄마들이 보면은 옆에 있는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지는 않겠죠. 그죠? 마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너 괜히 나와 그거 할 차례가 아닌데 왜 그걸 갖고 나오니? 잘못했지? 빨리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미안해 해줘 빨리. 어 알았어 고마워. 자 이번에는 제가 또 지금 또 보니까 여슬표 전남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삶의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해야 재밌는데,
여기는 도무지 품바들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얘기하고 있으면 아이고 재미없어 빨리 해라. 에, 무조건 빨리빨리 해라 나보고. 그렇죠? 그렇죠. 잔소리만은 가잖아. 근데 꼭 보면은 그 잔소리만은 빨리 끝나는 게 좋다 하더라고. 엄마도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번 웃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뭐, 딴 사람들 욕 같은 거 안 해요. 욕은 잘하는데, 욕 같은 건 잘 안 해요. 솔직히 테레비보다 낫죠, 테레비보다. MBC, KBS, SBS 그런 거 훨씬 낫잖아. MBC, 문화 브로드캐스팅, 문화 브로드캐스팅. SBS, 서울 방송. 서울 브로드캐스팅 캐스터레이션. 아이씨. 그 다음에 KBS 한국방송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그러면 나 엄청 잘해. 노래 할까 이제? 네. 알았어. 다 치고 있을게 나 이제. 필요 없어요.
제 신입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내볼까요? 네! 원하십니까? 네! 원하시는 분 박수! 네! 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네. 이번에는 사람들 더 많이 오시라고 제가 이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백댄서들과 같이 합니다. 오케이? 됐나? 됐나? 보고 싶으면 크게 박수 한번 줘봐요, 진짜. 소리도 한번 질러! 그럼 안경하거나 이제부터 진짜라. 이건 아무것도 내가 마패기만 보여줘, 마패기만. 마빼기 안 돼요. 어디 있는지. 자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도 안경을 하고 다 갖고 나오고 준비하고 일단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3시간만. 저희는 대충이란 게 없습니다. 저희 팀이 젊어도 사람들이 왜 오나 젊다고 싱싱하다고 안 해요. 열심히 하니까 입니다. 그럼 준비되니? 우리 동그라미 우리 예술단 우리 단장님과 부단장님 적응이 약간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또라이 쇼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 드디어 제 3부 공연이 시작됩니다. 합숙하시고 아 착석하시고 많이들 합숙하면 안 되구나. 우리가 합숙하면 여간방이 터지겠다. 야, 안 돼. 큰일 나겠다. 착석하시고 이제부터 즐기실 준비 되셨으면 큰 소리로 외칩시다. 여러분들 박수 감사! 私の아파트だ。セシセシ、ほら、高めに決めたな。にがかな、ねがかな、かわ。お、いえ、ヘイベル。人気のマイシー。よ、あゆり、なる、韓国サラミだ。いいだろ。ほんと、準備をじゃ。ほんと、ファイリー。準備して準備。
집에 도시에서는 수많은 사람 일들 속삭이 가슴 아파요. 돈이니까 고맙습니다. 자,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뭘 하세요? 솔직히 신나죠, 엄청. 장난 아니죠? 깜짝 놀랐죠? 내가, 나도 생각할 때 금방 내가 깜짝 놀랐네. 야, 이분이 아주, 누가 그랬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식구의 떼거지로 나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동그라미 단장님, 우경 단장님이 낚시 타령 그런 것도 안 해. 예, 오늘 내가 안 하고. 자, 그러면은, 힘드니까 나는 못하겠어서. 자, 이번에는 단체를 한타를 할까요? 제가 아니다. 내가 공연을 한 번도 할까? 아니, 단체를 한 게. 한 놈 많은 거 못하고 딱 떼거지로 나와서 요거진 재밌어. 그죠? 됐나? 됐나? 그래,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 이런 분위기. 아까 어떤, 처음에는 어떤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이런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아까는 뭐, 가요무대인 줄 알았어요. 11시에 하는 거, 가요무대. 선생님 앉아있잖아. 안녕하십니까. 해외 근로자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런 분위기 지금처럼 얼마나 좋아요? 일요일 오후 1시, 전국! 빰빰빰빰빰 이게 재밌지 그죠? 네. 맞죠? 좋았어. 자 이번에는 단체로 나와서 한번 하는데 자 그 물방울 팔도 갖고 오세요. 아 이리 와. 저는 좀 사람 아니다 이제. 자 노래 한번 가는 동안 칙칙이 많은 막 다 많으니 다 많은 시계 내가 뭐 설명을 합니까? 그냥 하나씩 팔아주면 되지. 필요한 거 있으면 가지고 오라 그래요. 다 좋아요. 갑시다. 네. 음악 조금 줄여주고 자 청춘 쉬는 동안 제가 설명한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피톤치드 건강에 좋고 그리고 곰팡이 냄새 제거하는 거 패브리즈 그 다음에 또 뭐지 싹싹이 있죠 찌는 때 그거 다 됩니다. 근데 이게 장문 가면 비싸요. 근데 저희는 만 원입니다. 이불 같은데 곰팡이 핀데 그리고 얼굴이 건조할 때 아 진짜 뿌려도 괜찮아. 나는 뿌려요 이렇게 항상. 자, 나 내 차에 옷에 다 뿌린다 이거. 저는 절대 샤넬을 안 씁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거 만 원이에요. 이것도 만 원, 저것도 만 원, 다 만 원씩이니까 좋습니다. 하나씩 좀 받아가 봐요. 괜찮습니다. 가자. 잘 쓰겠습니다. 사장님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사모님 항상 행복하시고 그리고 항상 노래 이제 가수 하시죠. 예, 대박 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호피무늬 가방 양쪽 잘 어울리시고.